기독교는 출발이 회개에서부터 역대 선자들 의인들 볼 때 하나님께서 회개. 그 므낫세 왕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까? 그래가지고 죽이라고 할 때 회개할 때 회개는 그때서부터 죄 짓기 전까지 또 용서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넓으신 하나님 볼 때 우리가 2000년을 마무리하는 즉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 내에는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변수가 반드시 일어난다. 멸망의 호련이 갑자기 닫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어야지 회개 못하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날짜만 기다리지 말고 2000년 가슴이 설레거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000년 만에 믿는 종자 하나 찾았는데 그 믿는 통로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는 또 믿지 못하면은 우리 구원의 주가 올라가다가도 또 연장되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사단을 하죠. 때려 죽었을 때 아 우리의 구세주구나.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 보냈구나. 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바라고 있었지만은 도리어 사단은 왕한데 애굽 왕한데 가서 고발해가지고선 아벨의 믿음 가지고 40년 동안 그 바로 궁중에서 모든 걸 비밀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예. 군사, 문화, 경제, 뭐 종교 다 배워가지고 그러니 장차 그분이 왕 될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 기자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광야에서 고생하고 억울함 당하고 이것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큰 것을 봤기 때문에 미련 없이 애굽을 버렸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위대한 구원 영도자 모세를 고발하는 바람에 미대한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얼마 동안 40년 동안 히브리 7.5 쓰물 때 40년 만에 다시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 군능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사단 왕들은 그 바로 왕이 그냥 굴복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나왔어요. 바란 광야에서 열두 지파, 매 지파 하나씩 열두 명 뽑아가지고 40일 정탐 가나안 땅을 낱낱이다. 이게 일종의 스파이죠. 이게 다 보고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나게 적과 꾸려는 땅입니다. 포도색 하나가 이스라엘 장정 짝대기 둘이 미국 올 정도고 그네들은 아나자산들 네피림 족속들 그냥 등치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의 두 배 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하나님 맹세 언약했지만은 절대 가나안 땅은 낭건불량이다. 절대 함락할 수 없단 말이야. 여기 계시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200만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죽는다. 이게 밤새도록 그 말 듣고 통곡했다. 여호수아 갈릴만큼은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이 죽이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 비상조치로 불을 준비했다가 불을 쏟아부는 바람에 다 죽겠어 했으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 보세요. 그래가지고 믿지 못한 죄 때문에 40년 동안 하루 1년씩 환상해서 계산해서 너희들이 40년 너의 죄악을 질지니 민수기 14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 40년 바로 공주에서 나와가지고 민영 시찰 때 그때 깨달았으면 40년 보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 나와서 또 40일 갔다가 하루 믿지 못하고 오만 지랄다 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발대발 했어요. 민수기 14장 말씀 볼 때 하루가 1년씩 너의 죄를 담당하라. 또 40년 연장, 80년이 연장됐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이해 못하면은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다 알아보는 가운데 막역한 친구가 이번 조카 다 했습니다. 이놈이 노름하다가 개구멍 다주고 다 잘려서 아, 나는 점점 추워가는데 집을 안 줘줘. 보니까 도망갔어요. 돈은 잘리고 그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집을 짓겠습니까? 다른 업자 선정해야죠. 선정하죠. 계약금 또 줘. 돈 또 손해보잖아요. 날짜가 벌써 몇 달 걸려서.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주인이 믿지 못하든가 일꾼이 믿지 못하든가 피차 소리입니다. 왜 이 말씀하는 말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손해입니다. 한 달 만에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하여튼 내 자신이 속이든가 친구가 속이든가 이 속임질 하다가 다른 사람이 채가는 거예요. 그 무슨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욥기 4장을 다 찾으세요. 아다 여러분들 죄가 크고 많고 남의 호박 따먹은 거 남의 살구나 남의 앵두 하나 따먹은 거 그거 다 회개하세요. 남의 건 손대지 말라고 성경에 남의 손대지 말라 했는데 어디 갔다 오다가 그 먹음직하잖아요. 딸만 하죠. 그게 적은 일이고 큰 일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 회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 남이 물법 뽑아먹은 거 밤중 가서 남이 배추 뽑아온 거 말이죠. 어? 마늘 뽑아오고 남이 옥수수 갖다 따먹고 말이죠. 그건 무슨 죄야 그 죄. 그게 시평이 되죠. 건물에게 하나라도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세요. 건물에게. 열매가 아닙니다. 건물에게. 남의 집에 있는 건물에게 하나를 또 가져왔으면요. 그 회개해야 돼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슨 남녀 관계 간음죄지고 도둑질로 살인하고 말이죠. 사게 먹고 그만 죄인 줄 큰일 나는 거예요. 건물에게 하나를 또. 안 돼. 예,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영부영 그저 죄 조금 있는 거 이거 덮어주자 그런 분이 아니야. 완전히 해결하고 해결을 회개 뭡니까? 돌이킨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가던 방향을 서 들어오더라 저절에 가는 거야. 그게 회개입니다. 꽃물에 가나 말이죠. 다 훔쳐먹었지. 에? 진정하기 위해서 먼 데 가서 말이나 캐우고 말이야. 파라트도 오고 배차 말이죠. 그런 거 했다면요. 그 용서받지 못한 죄예요. 그래서 이해 20세기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 져서 여러분 자신과 또 어머니 아버지 훔친 거. 어? 자신을 봤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남이 감이야. 야, 좀 따먹어 드냐. 그 대신 자식이 회개하세요. 이렇게
20세기 말엽에 완전히 회개하고 새천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기도됐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너와 나사에게 나사의 죄악이 죄악이 담이 있대. 그 듣지 못해. 뭐 손이 짧아 군 못인 줄 알아? 야 내가 귀가 모르냐? 너 기도서를 안 듣고 말이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마찬가지죠. 2절 이하의 하반전 말씀을 볼 때에 네 얼굴에 죄가 벌써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복을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아모스 4장 6절 이하 잊지 마세요. 집에 가서 직장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 사기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지었죠. 메뚜기 깐부기 벌레 보내서 아니 육신하면 세상 왜 금년에 이렇게 벌레가 먹나?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안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 말이냐? 의심할까 봐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집안에 숯밥 만들어 애새끼 말 안 들어 또 불나게 홍수만 나게 온 세월 무슨 뭐 날씨가 하루에 빵꾸가 났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만 치고 말이야. 그 말 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갖다 쏟아붓는데도 그걸 몰라가지고 욕지간이 나고 말이죠. 일기 다시 나고 말이야. 일기 주장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죠. 하나님. 마행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회개 안 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아요? 애 잘 기르면 뭡니까? 하나님이 쳐. 한번 치면 오늘까지 자식에 대한 정을 썼고 물질을 투자하고 다 됐지만은 보세요. 날 사시 못해서 장가간 손주 아버지 입장을 보는 손주죠. 자기 자신 못해 아들인데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볼 때 야, 그 악의 세력 두 살 먹은 아니라 그래서 뱃속에 난 자식도 죽이고 그래서 전미기는 애까지 다 죽이라.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되 애굽에 나올 때 그 아말렉 뒷구멍에서 그 사정했지 않습니까? 절대 큰 길만 지나가고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우물을 물을 먹든가 과실을 따먹게 되면 그 편상 다 하겠습니다. 안 돼! 못 가. 그래가지고 뒤로 와서 그냥 어린애들 죽이고 그 힘이 없는 여자들 죽인 거 하나님이 참 몇백 년 동안 사람은 다 잊어버렸죠. 모세대 사람 다 죽었으니까나. 자기 조상이 뭐 당했대 말만 부두로 유전을 전해왔지 몰랐어요. 그게 사르왕 세워가지고선 첫째 하는 일이 뭡니까? 사르왕아, 예. 넌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에, 넌 조그만 지파에, 응? 넌데 너 아버지 당나귀 나귀 새끼 잊어버린 거 찾으러 갔다가 너 부른 거 아니냐? 이스라엘 왕을 삼았는데 첫째 할 과업이 뭐냐? 아말렉 남김없이 다 죽여. 그리고 전명이는 거 인정 사정 보지 마. 다 죽여. 그 좋은 짐승들 탐나지 마. 다 죽여. 그런데 짐승 좋은 건 남겨놓고 죽이란 건 죽이지 않고 물질 얻기에 급한 나머지 하나님 보시고 사발신이 부른 거 아닙니까? 왕 삼을 목적이 이건데 이 사르왕 이 녀석이 내 말 순종하라. 내 가슴 아프다. 너 가서 그래라. 이 사발선제가 하니까 아유 선제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행했습니까? 전병인에게까지 다 죽였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짐승들 가축들 육축들 다 죽였습니까? 예, 여기 있으면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벌써 하나님 편에 있는 아말렉 그 가축들, 생축들 말이죠. 그냥 엥베뱅 소리 나서 사울 왕, 저 사무엘 선지자 귀에 들었습니다. 왕이요, 저 우는 소리는 뭡니까? 좋은 것은 뭐 하나님 바치겠어. 그래서 에? 아니 순종이 낫지 제자 낫습니까? 수만 강수에 그런 기름 덩어리, 고기 덩어리, 재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 없어. 너 내 말을 업신여겨서 너 나 무시해서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한다. 너 왕 폐지시키고 너 처참하게 죽느냐고 말이죠. 그 자식들 죽는 거 보세요. 응? 20년 이상 기른 자식이 단칼에 하루에 죽는 거 보세요. 그 사울왕 죽는 거 보세요. 이 성경이야. 사무엘상 15장에 하는 명령 전명에 죽이란 거야.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가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에 있을 때에 이렇게 사정했는데 뒤에 구멍에서 애새끼 죽이고 여자들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부리잖아. 복수에 나갔다. 다 죽여! 그 안 한 죄값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짜만 기다리면 뭐합니까? 알게 모르게 양심상 죄진 게 많잖아. 자랄 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쌈지라고 죽 패고 백질지라고 밥상대 던지고 말이죠. 혈기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의의를 이룩하지 못합니다. 야고보 1장 20절 말씀하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 다 회전한 거야. 자식이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못 살게 해서 사기질을 해먹었어. 남의 주머니는 돈 그냥 내 주머니에 가져왔어. 그 아는 자식들을 회개하세요. 부모님을 걸머지고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렇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동업하다가 상대방 거짓말하고 내 주문에 단돈 만 원이라도 연 거 있거든. 그 다음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욥기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764페이지에 옛날 성경이죠. 764페이지. 욥기 4장 7, 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읽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시작. 예, 악을 박갈고 덕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참 기가 막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적으세요. 12절 13절 그 묵은 땅을 갈라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말이죠. 묵은 땅 씨 뿌리기 위해서는 소를 통해서 쟁기를 통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잖아요. 그 회개, 회개. 그 회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 쟁기 속았다가 속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속아 나보다 더 큰데. 그게 회개, 회개. 다 같이 호세아 10장 자, 다니엘 선지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126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옛날. 호세아 10장 12, 13. 시작. 이거 보세요. 12절 말씀하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신고, 예? 야, 긍휼을 거두라했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예? 얼마 좋습니까? 너의 묵은 땅을 지경하래. 회개, 마음밭을 갖다가 갈아쳐야 돼. 회개 없이 가르칩니까? 얼마 좋아요?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시리라. 하여튼 만사 형통이야. 잘 됩니다. 사부 안 되는 게, 사부 안 되는 게 갑자기 잘 돼요. 하여튼 신기한 노릇이야. 회개하고 장사하세요. 밤낮 돈꾸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은행 대출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빚 갚으려면 정말 땀납니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예. 회개하지 않으면요, 너는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어. 사는 것이 죄입니다. 숨쉬고 듣고 눈뜨는 것이 죄야. 회개 안 하면. 회개한 사람은 눈 떠도 은혜고 듣어도 은혜고, 가나 오느나 신명이 28장에서 봤다나 참 출입의 복을 받아. 출입의 시편 121편 8절 말씀 마찬가지예요. 출입의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은혜의 말씀을 볼 때 행복이야. 행복은 뭡니까? 하여튼 거미줄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요. 뭐든지 잘 돼. 자식 봐도 행복이고, 아내 봐도 남편 봐도 그렇고, 장사하는 장사 그 세계, 창고 봐도 그렇고 집 봐도 그렇고 잘 들어요. 회개 안 하면요, 하나님이 가라, 칼을 벅벅 갈아가지고 모가지 땅콩 단풀에 치고 활을 당겨가지고 심장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 읽어봤습니까? 회개 안 하면 말이야. 어? 왜 하나님한테 모가지가 댕거덩 달라고 회개 안 합니까? 어? 살아봤자 7, 80년이야. 떠납니다.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실발, 시초가 회개야. 회개. 역대선전이나 예수님 공생의 제1성의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갇혔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사도들도 회개하라. 우리 선배 신앙 여러 분들도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교회, 은혜 주는 교회는 회개로부터 시작돼서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 받습니다. 다 같이 시편 7편 14절 적고 찾으세요. 아직 설교 안 했습니다. 본문 서론이 지나지는 거예요. 시편 7편 14절 다 같이 시작. 이거 봐요. 회개 안 하면 악인이죠. 악인은 뭘, 뭐요? 예, 죄악을 뭐요? 해설한다. 자네를 인태한대. 새끼 나봤자 망정이고 살인자고 강도고 도둑놈이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애만 막 세상에서나 야 이 미친년들아 애만 내 지르지 말고 애 새끼 좀 교육 좀 시키라고 하잖아. 이방 사람들 한 얘기 이번 사람들이 저것도 가자 애 나는 데만 가자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새끼는 동네가 시끄럽다고 말이야. 조그만 동네에서 형무소랑 갔다 와 보세요. 못 삽니다. 못 살아. 더해주러 가야 살지요. 동네에서는 못 살아요. 형무사, 뭐 자 형무사 갔다 왔는데 못 살아요. 딸도 안 주고 또 아들도 안 주고 그래요.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 8절 뭐 내내 새벽기도 할 텐데 뭐 1년 내내 회개 못했습니까? 좋죠. 찾았어요? 자 22장 8절입니다. 자 뭐 22장 8절은 시작. 에 악을 부린 자는 재앙이야. 하여튼 된 일이 없습니다. 그 재앙이에요. 몸도 아프지. 먹을 건 싸놓고 있는데 입맛이 없지. 그냥 너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먹을 것이 다 전부 다 괴로움이야. 한숨만 쉬고. 저 먹으면 소화 안 되는데. 그다. 말라 죽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도 죄 회개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아모스 4장 6절 이하 오늘 본문 집에 갖고 읽어보세요. 가슴이 설레요. 야, 내 일이 안 되네. 이렇게 안 됐구나 말이야. 벌교는 많이 벌는데 이 집안 사람 약값이 밥, 약값이 다 들어가. 애새끼 학교도 제대로 못 가. 밤낮 골골해. 회개하세요. 애들이 하나님이 한번 눈방울만 여러분 가정에 향하면요 다 건강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그래. 일반 회사에서 300만 원 이상 타지만은 너희들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 딸 다 건강해 지켜주고 또 적은 물질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생활할 때 큰 물질로 마음에 들고 부족함이 없이 한 달의 괴로움은 그래 족하다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은 한 달 양식을 보라 하지 않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보라. 일용한 양식을 보라.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야.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바친 물질인데 교회에서 100만 원, 사회에서 1000만 원보다 낫다. 제가 아침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편안합니다. 편안해. 편안해.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을 찾으시고 신약성경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여러분들 찾는 시간 여유 주잖아 제가. 나도 갈라디아 6장 7, 8절 말씀한 다음에 나 혼자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여러분 직접 읽어야 돼. 그래 가슴이 단다고요. 찾았죠? 다같이 갈라디아 6장 7, 8절 시작.
예,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제1성 설교 뭡니까? 예? 회개, 회개.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8절 말씀 볼 때, 응? 그 육신을 위해서 심는 육신 것도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믿고 성령에서 심는 자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적으세요. 회개,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슈브. 이 동사인데 첫째, 돌이킨다. 돌이킨다. 두 번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 세 번째, 방향을 전환한다. 그 말씀의 뒷받침 보세요. 참 여기서 말씀할 때 욥도 축복받기 직전에 어떤 말씀 했습니까? 욥기 42장 적으세요. 6절 6절 시편 7편 12절 에스겔 18장 30절 절 에스겔 14장 6절 호세아 14장 1절 여보세요. 회개했으면 죄에 대한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떠나야 된다. 야, 악의 모양도 보라고 했죠? 죄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야. 자, 여호와서 2장 12절. 적으세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제출한다, 촉구한다. 호세아 3장 5절 적으세요. 11장 5절,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 10장 22, 예레미야 7장 7절, 12절, 14절, 22절, 예레미야 4장, 4장 1절, 5장 3절, 마가 복음, 마가 1장 15절, 마태 12장 39, 11장 20절, 예수님의 제1성, 마태 4장 17, 마태 5장 29, 30절, 10장 32, 18장 3절, 어린이가 되지 않는 거죠. 마가 6장 12, 사도행전 5장 31절, 8장 22, 11장 18절 생명이 이루는 회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 3장 19, 20장 21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3장 3절 대모대 후서 2장 15,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 12장 21절 제가 하나 읽죠?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잠언 28장 13절에 같이 읽을까요? 첫째 돼지가 철저한 회개가 천국문에 들어서는 순간이다. 철저한 회개가
천국문에 들어서는 순간이다. 잊지 마세요. 하여튼 눈이 흩들기 전까지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태 3장 7절의 말씀 볼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 나무뿌리 우리의 생존권까지 다 잘라 방아치 같다는 거라. 얼마나 무서워요? 에? 얼마나 무서워? 욥기 28장 13절 다 같이 시작. 크게 시작. 보세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볼 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현통하지 못하나 회개하지 않은 자. 회개는 뭡니까? 먹은 거 다 겨우내는 거야. 시편 6편 말씀 볼 때 다 토해. 에? 소화불량증을 내면 토하죠. 손가락 요수락도 다 겨우내놔야지. 이게 회개야. 하여튼 양심상에 죄가 붙어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죄의 그림자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왔다는 사람 가운데 회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더해야지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했죠. 돼지 시험 뭐합니까? 또 돼지관에 들어가서 또 둔놈 뒹굴어. 여러분 아들 딸 길러봤죠? 네 다섯 살 때 명지나 꽃가저고리 색돈저고리 입혔습니다. 눈이 와서 녹아서요. 땅에 얼마나 그냥 물이 흔들흔들 고여있어. 흙탕물 같은 게. 네 다섯 살 모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나간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물 복판에 들어가서 풍당풍당풍당 전부 다 바지, 다 흙탕물입니다. 때려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씻어서 벗기고 또 입혀. 나가면 또 그래. 얘 돼지가 깨끗한 거 씻어준 다음에, 놔주면 물갈이 나서 듣는 거야. 얘 돼지는 회개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돼지 같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밤낮 꿀꿀이 주머니 찾다가 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 얼마나 죄 말이에요. 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현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에?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나이다. 하나님이 가엾게 긍휼 차별을 베풀죠. 이게 잘되고 되어 있다고요.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철저한 회개가 천국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 적으시고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예레미야 5장 22절 25절 요한 1서 1장 8절 9절 적으세요. 생명인을 회개 아까 말씀했죠?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3장 46절서부터 48절 이사야 42장 6절 적으세요. 다음에 욥기 31장 33절과 시편 32편 3절 4절 적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 읽고 오늘 말씀 마치죠. 설교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편 32편 찾겠습니다. 자, 우리 1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 적어준 거 집에 가서 아무리 고단하지만은 꼭 한 번쯤 읽고 읽어보세요. 읽은 다음에 저가 자서 읽은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한꺼번에 읽고 기도하면 순서 잊어버려. 한번 읽은 다음에 또 기도해서 제가 죽일 사람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이런 대로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믿는 거 가장 되게 믿었습니다. 다시 간단히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해놓고 또 그대로 읽어. 또 많이 부딪혀 또 기도하고 해야지. 쭉 읽은 다음에 기도하려면 간단히 내 죄를 사해달라고 범의 꿈으로 그냥 말하게 되면 그 하나님 서술합니다. 낱낱이 낱낱이 다 같이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시작. 다시 한번 3절 시작. 이거 봐요. 죄는 회개는 뭐냐? 견해하는 거야. 먹다가 가시가 걸려서 먹구멍에 다른 거 먹으라는 게 딱 궁그래. 그러면 손가락 여수락도 악 견내야죠. 이게 도저히 아니하면 모든 일이 쇠잔이죠. 되지 않아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예, 알았어요? 야 이놈아 너 회개하잖아? 그냥 하나님의 손을 짓눌러. 수임하게 답답해. 회개 안 하면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거라. 응? 왜 숨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숨찬 생활을 하고 있어? 그 심장병 걸린 거야? 응? 산에 가서 기도 제대로도 안 하고 선명관도 힘들고 안 올라가. 그냥 쪼그 올라가. 똑같은 거야. 회개하세요. 회개 안 되면 자식 봐. 자식 잘 되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비 에이미의 죄가 3, 4대 내리가? 더 내리가? 회개하세요. 응? 자식 잘 되길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야?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설교합니까? 말씀을 대해주려고 설교해야 여러분들이 아 이게 성경이 있더라. 다시 한번 4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5절 다 같이 시작. 예,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철근철미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오른 장중으로 나 여러분들을 붙잡아가지고 천국문에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